안녕하세요. 또 여행을 가려고 상해에 왔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퇴근하고 12시 비행기를 타야 돼가지고 조금 급하게 왔네요. 오늘 여행은 투르키예, 이스탄불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공항 분위기는 과거에 작년에 11월에 왔을 때보다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이제. 작년 11월엔 많지 않았거든요. 좀 한산한 느낌의 공항 분위기를 보여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비행기가 직항이 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두바이에서 이렇게 경유해서 가는 걸로 표를 끊었어요. 그래서 두바이 공항도 좀 구경해보고, 그러려고 합니다. 일단은, 두바이 공항에서 다시 카메라를 켜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두바이 공항에 왔습니다. 글자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참 특이하게 생겼네. 사람이 진짜 많네요. 공항이 아주 넓고 휴게 공간도 많고 식당도 많고 아주 좋습니다. 아주 편해요. 면세점 엄청 많네요. 이스탄불 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환전을 했고요. 환율이 너무 안 좋네요. 미리 하면 좋은데 중국에서 오는 거여가지고 환전을 제대로 못 해와서 좀 손해본 것 같아요. 여기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를 타야 되는데 지금 못 찾겠네요. 저기가 타면 되는 거예요? 네네. 아, 사셨어요? 아니면 시간이 좀 남아서 위에 올라오겠습니다. 탁심 광장에서 내렸습니다. 편하네요. 날씨 정말 죽이는데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요 호텔이 바로 이그 버스 내리는 곳에 바로 있어가지고 여기 예약했어요. 야, 날씨 좋다. 지금 심카드를 사야 돼가지고 여기저기 보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모스크가 탁심 모스크인가 보네요. 여기가 탁심 광장인가 봐요. 광장 한켠에 이렇게 자파상들도 있네요. 여기가 이제 심카드를 살수 있는 곳이구나.
보니까 보다폰도 있고 터크셀이라는 게 터키 모바일인가 본데요? 100원 깎았어. 교통카드도 샀습니다. 80리라래요. 근데 이걸 공항에서 800리라에 10번을 무료로 탈 수 있는 옵션으로 팔더라고요. 와, 엄청 바가지예요. 여기 물어보니까 이게 80리라고 교통카드, 그러니까 버스나 이런 거를 한 번 탈 때마다 20리라씩 차감이 된대요. 그러니까는 공항에서 이걸 파는 건 완전 바가지죠. 여기가 이제 씻는 곳이구나. 때가 있어서 좀 고소합니다. 독일에서 먹었던 그 프레츠라고 좀 비슷하네요, 맛이. 분옥수수 오랜만에 먹어보네요. 저걸 한번 타봐야 될 텐데. 아, 저걸 지금 한번 타봐야겠다. 갔는데 자리가 없네. 사람이 엄청 많아요. 아이스크림도 파네. 정말 사람이 많아요. 대박 대박. 엄청 많아. 네, 한번 걸어서 내려가 봐야겠네요. 한번 걸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올라올 때는 타고 왔으니까 꽤 많이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내려갈 때 걸어서 내려갈 것 같아요. 어우, 정신이 하나도 없네. 너무 많아요, 사람이. 사람들 생김새가 확실히 또 유럽하고 좀 다른 느낌이 있긴 있네요. 금발은 좀 적고, 아, 짙은 머리 색깔에 눈꺼풀이가 뚜렷하고, 확실히 유럽 사람들하고 다르네요. 맛있을 것 같지 않은데. 이건 뭐 다리 각을 이렇게 바베큐로 해가지고 파는 거.
고등어 케밥을 한번 시켜봤는데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맛있네요. 진짜. 고등어도 맛있고 양파도 맛있고 상추도 맛있고 양념도 거슬리지 않습니다. 맛있어요. 고등어 케밥을 잘 먹고 이제 오늘은 첫날이니까 호텔에 돌아가서 자야겠네요. 1864년 1864년부터 있었다고? 사람 정말 많아요. 오, 끝없이 밀려오는 것 같아. 보니까 여기 이스탄불에 지금 오자마자 좀 구경 좀 했는데 보니까 ATM 단말기가 참 많아요. 아무래도 화폐 단위가 너무 작다 보니까 터키의 그 돈이 지폐가 가장 큰 게 200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단위 돈을 못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현금을 쓰면 돈을 자주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ATM 단말기가 곳곳에 있는 건지 그런 것 같습니다. 호텔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계속 공항에서 오는 버스가 여기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일로 오네요.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